안녕하세요, 우태입니다. 오늘은 트램을 타고 양쯔가 장강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. 장강에 얼마나 물이 많은지 확인하러요. 자, 보드도 갖고 물 한번 집어넣고 가보겠습니다. 보드는 떨어뜨려야 제맛이죠. 던져버려 그냥 보드. 날씨가 오랜만에 좋네요. 계속 비가 왔었는데 이렇게 맑은 날씨는 거의 2주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. 지긋지긋하게 두 달 동안 비가 온 것 같고. 트램 타는데 지하철 동일해요. 지하철 카드나 알리페이 사용하면 됩니다. 트램이 오네요. 저 난생 처음으로 트램을 타봅니다. 지하철이랑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. 보드 챙기고 뭔가 지하철보다 더 환한 느낌? 창문이 커서 그런가도. 뒤에도 이렇게 보여요. 정거장소는 대략 13개 정도 되더라고요. 1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, 다 도는데. 오늘의 목적지는 저 끝에까지 가는 건데. 지하철 2열 정도의 크기고 좌석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레일 위에 잔디 깔려 있네요. 좀 특이한데요. 야, 하늘 정말 맑다. 남경에서 이렇게 좋은 하늘 보기가 어렵거든요. 트램이 수풀을 헤치고 갑니다. 저 나뭇잎들이 유리에 부딪혀요. 자, 다 왔네요. 보드 들고 나와봤더니 오, 차고지가 보이네요. 왠지 차고지를 보면 좀 들어가고 싶더라고. 이렇게 아 이상해. 저 구멍 같은 데 보면 이상해. 들어가고 싶어. 자, 보드를 타고 양쯔강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. 사람들은 운동을 피해서 옆으로 가고 있지만 저는 다르게 가겠습니다. 보드를 들고 흰색 운동화지만 운동이를 그냥 건넜습니다. 아, 흰색 운동화인데 조심조심해야 되는데. 주위가 다 공사판이에요. 아니면 공원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오, 안 보이네요. 한 다리 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밤에 오면 무섭겠는데. 사람도 없고 다리가 보이네요. 계단 위로 올라가면 양쯔강이 보이겠죠. 자전거 올라갈 수 있게 해놓은 곳에 보드도 하고 올라갑니다. 다리가 그렇게 큰 다리는 아닌데 결국은 양쯔강 못 찾았어요. 양쯔강은 어디 있는 거지? 2편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